PWS 코리아 페이지 1 4주차 7번째 매치 시작됐습니다. 에란겔입니다. 밀베에서 서버니로 가는 비행기 경로예요. 맵 중앙 가운데를 가르네. 그렇습니다. 정말 거의 정중앙을 가로지르는 비행기 동선이 형성이 되어서 정말 랜드마크, 서브 랜드마크를 갈 필요가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직하고, 이렇게 됐을 때 사실상 센터 주도권을 가져가기가 더 쉽긴 하거든요. 다른 팀들의 그런 출발 타이밍이나 이동 동선 이런 게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다나와는 서버니 쪽으로 들어왔습니다. 지금 잡아먹을 수 있는 리스트 같죠. 싸움꾼, 싸움꾼. 네. 네. 들어가서 지금 여기서 그냥 나왔다가는 네. 오, 자, 그래도 한 대 보내주고 쪽으로. 더 큰 고기를 낚겠다. 그렇죠. 대열을 낚겠다. 근데 네. 약간 해변가의 빗면 쪽으로 살짝 타서 도망가는 방법도 있거든요. 그렇죠. 예, 이런 식으로 빠져서 가네요. 아하. 네, 이런 식으로 네. 빠져나갈 수 있죠. 그래서 피해를 좀 최소화하면서 네. 아예 잡히지 않도록. 이거 머리만 보일 때도 있어요. 그래서 네. 운전 잘해야 됩니다. 머리를 맞아. 와! 그죠. 와, 서울. 제가 많이 보고 봐서. 네. 예리한 선수들은 이걸... 저쪽에 지나가다가 헤드샷으로 떨고 날 때도 있거든요. 100% 빠진다라고 예상을 할 수가 없긴 하거든요. 네, 어느 쪽으로 이러면 디플러스 기아의 이 첫 번째 자기장을 예측하면서 찔러 들어가는 선택이 네. 이거는 그 OPGG도 선택해야 될 것 같아요. 디플러스 기아가 이쪽을 점유한 거 알면 슬큰집도 저는 매력적인 선택으로 보이거든요. 네. 그렇죠. 디플러스 기아의 자리 자체도 사실 저 집단지만 가져가는 경우가 많은데 정말 넓게 자리를 가져가고 있고 네. 이거 생각보다 펜타그램이 가져가는 해우소가 인기가 좀 잠깐만 여기를 그냥 들어갔어요. 여기야. 아 굉장히 좋은 자리인데요. 킬 먹기 굉장히 예, 좋은 자리죠. 그렇죠? 아, 와 이걸. 그러니까 저기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세 번째 서클과 네 번째 서클이 바뀔 때 밀밭이 된다 네. 확정이 되면은 이사 가는 자리예요. 네. 그래서 이그라우스 또한 그 자리를 쓰기 위해서 갔지만 이미 주인이 있었던 거죠. 거기서 당한 거죠. 네네네. 다음 서클은요. 위치는요. 어느 쪽으로 갈까요? 네. 밀밭 확정입니다 이거. 네. 밀밭 확정이고 젠지가 머무르고 있는 그 아파트 뒤쪽에 동산에 올라서면서 약간 파워 게임을 해야 되는데 그쪽에 많은 인원들이 몰려들게 된다면 젠지가 좀 여러 곳을 보다가 전력을 손실당할 수 있는 그런 위험도 있거든요. 네. 오랑. 자 이거 밀밭 확정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냥 가서 엎드리려고. 그렇죠. 네. 자 주차하고 엎드리기. 자, 이쪽 라인에다가. 자 여기 살짝 다음 능선도 있거든요. 예. 여기 규현 선수가 나무 쪽에서 매보. 자 진행한 선수들 노리기 체력 훨씬 잘 빠졌어요. 이거. 게임 피터 그래 생각보다 이게 떨어질 기회가 많았는데 네. 그냥 네. 잘 살아 들어가고 있긴 하거든요. 그렇다. 이거? 자 이거 빈 선수 나한테 엎드려 있었던 구덕이라고 할 수 있고요. 네. 여기다가 보이고도 돌아가고 있어요. 바로 정리됐습니다. 너무 욕심을 부렸는데요. 아니. 주변에 엮인 팀들이 많아서 그런 선택을 했을 때 무너질 확률이 좀 크긴 합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이제 살린 움직임 나오고 있는데요. 차량 바퀴는 터지고요. 자 뒤쪽으로 자리 잡고 피오가 좀 딱 골을 네. 기절시켰어요. 게임 PT는 계속 주변 적들에게 얻어맞고 있습니다. 이게 묶여가지고 이거 차 터졌어요. 터집니다. 이거... 위치 바꿔야 돼요. 뒤집어지면 날려요. 덮칠 뻔. 주인을 덮칠 네. 뻔했어요. 여기서는 피했고 로키 쓰러졌습니다. 이러면 근데 뒤쪽으로 뒤집어졌기 때문에 이거 창문 사이로 쏠 수도 있거든요. 조심해야 돼요. 네. 자 라이딩 샷을 통해서 끊어내기 위한 준비인데요. 규민 선수가 들어가서 자 여기까지 자면 기절 중인 상황이죠. 기블리 남은 선수 서울 하나. 근데 많은 인원들이 몰려들고 있죠. 피 냄새가 나니까. 네, OPGG 들어오고 있고요. 이거 기블리 떠나야 됩니다. 여기서 싸우면은 미래가 없어요 이제. 네. 서울 선수 이거 걸렸어요. 근데 주변에 광동 프릭스와 지금 OPGG도 기블리 쪽을 바라봐주고 있는 상황이라서. 네. 이거 차 타고 들어가다가도 속도가 안 붙어서 리드샷에 조금 두 명은 네. 죽을 것 같고 그렇다고 여기서 멈춰버리면은 미래가 없어요. 여기서 다음 끝이에요. 잘했죠. 자 이렇게 해서 남동쪽으로 좀 내려왔어요. 자 젠지의 세상이 열리나요? 와. 강남과 강북 사이에 호수가 있는데 네. 바다가 있는데 이게 빠질 줄이야. 지금 서쪽에 밀밭에 있는 팀들은 안쪽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맞습니다. 네. 와. 광동도 이 동쪽 싸움이 지금 펼쳐졌는데요. 위에는 OPGG가 있습니다. 젠지 기블리 입장에서 빠져나가기가 불가능해요. 네, 잡혔어요. 양쪽에서 다 막고 네. 있는 형국이어서 이것도 그렇죠. 기절될 것 같은데 살아남기 좀 너무 힘든 상황. 에어 쌓였습니다. 네, 속도가 안 나더라도 도망치는 게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네, 여기서 램버가 파켓치고
이제서 도망가기에는 네. 너무 늦었죠. 아까 전에 도망갔어야 네. 그나마 희망이 조금이라도 있지 않았을까. 그래. 지금 디플러스 기아도 이동 중인 상황인데 여러 팀들에게 얻어맞으면서 한쪽으로 들어가는 움직임이 나옵니다. 자, 가는 길에 겜피티가 또 있어요. 논밭에 누울 수 있는 라인이 또 하나가 있죠. 피오도 나와 있습니다. 능선 쪽에. 자, 피오가 수류탄을 던질 수 있는 그 사이에 누울 수 있는 자리가 있는데 헤더. 아, 재료 썰고 있어요. 피오. 피오가 먹었어요. 야, 헤더가 썰고 피오가 먹었습니다. 아, 역시 두 선수 모두 다가 지금 네. PWS 페이지 1 4주차 걸쳐서 킬 리더를 계속해서 그렇죠. 노리고 있거든요. 피오도 지금 최상급의 그 실력을 경기 내에서 뽐내고 있고요. 헤더 선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 이거는 수류탄 먼저 뿌리고 어? 히카리가? 대박입니다, 이거. 이거 OPGG가 지금 이거 대박이에요. 위치를 모를 수가 없는데. 대박인데요? 자, 들어가서 여기 하나. 와와 하나. 자, 왼쪽에서 또 날개 펼쳐서 오고 있어요. 있죠. 수류탄도 많아요, 지금. 망했습니다, OPGG. 이거 예, 큰일 났는데요. 위치 바꿔주죠. 수류탄 3개. 자, 위키드가 이제 날개 펼쳐서 툭 네. 찌르면은 그냥 우수수 쓰러져요. 지금 피오는 사냥 중이고요. 지금 네. 2킬째. 이거 청진기 딱 대보니까 다른 팀들이 때리러 왔다. 청진기 떼고 뒤쪽으로 빠집니다. 네. 오늘 진단이 좋아요. 뒤로 지금 물러서는데 김준 선수 느끼죠. 이것도 야, 이걸 킬을 또 많이 가져가는 네. 그런 샷이죠. 자, 이엔드. 그러니까 저 위에서 램바. 살리길 기다렸다가 살리자 맞았었어요. 그렇죠. 네. 지금 와, 이거 광동도 네. 이번 경기에서 여러 팀들 지금 무너뜨리면서 현재 6킬. 네, 펜타그램도 5킬이나 먹었는데 이 관건은 이제 다음입니다. 여기서 지금 어느 쪽으로 좀 쏠릴지 그 위치에 아래쪽이에요. 자, 젠지 이제 그 동산 쪽에 그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3파트 쪽에서 빠지고 있죠. 디지구팔과 태민이 나왔습니다. 네. 이거 필더의 위치를 전혀 모르고 있는 것 같죠. 이거 하나 트레이드를 해줄 수 있나요? 자, 바꿔줄 수 있나요? 확실까지 내려고. 잡아내고 태민. 이거 능선전에서 잡아내기만 한다면 이거 광동도 치킨을 노릴 수 있을 법한 네. 그런 동선이 나오긴 하거든요. 자, KJ까지만 정리한다면 좀 화력으로 좀 밀어버릴 수 있는 그 기회를 만들고 있습니다. 렉스 지금 수트가 지금 들어갑니다. 지금 각자 싸우고 있는 거예요. 네, 지금 여기서의 이 싸움을 통해서 좀 잡아내면서 이거 순간 위에서 램바 쓰러지고요. 자, 그렇다면 이엔드가 지금 여기서 시야 지금 연막 뿌려져 있습니다. 자, 돌죠. 왼쪽으로 돌고 있어요. 자, 연막 시야 안 들어오고요. 왼쪽에서 이겨주면은 그나마 희망이 좀 생기는데. 정리해서 이엔드. 자, 이엔드가 밥상머리 잡아냈고 지금 못 봤어요. 래쉬. 자, 이거 대동나베가가 렉스를 도와줘가지고 여기에서 한번 밀어냈고 전력 유지 하고 있는 광동 프릭스입니다. 태민 선수 기절 중인 상황. 야, 근데 오늘 펜타그램이 무리도 안 하고 욕심도 안 부리네요. 자, 들어가서 오야야. 오늘 낚았어요. 백업 살격이. 예, 오늘 위키드 명입니다. 자, 여기서 한번 더 기절해. 장군 멍군. 저쪽 마무리가 좀 정리된 상황이고. 네, 그리고 디플러스 기아가 독버섯처럼 있다가 한번 펜타그램 쓸어버리려고 했는데 대동나베가 또 방해해줬고요. 그렇죠. 왼쪽으로 잡힌 상황에서 동산전 쪽입니다. 아니, 오늘 펜타그램 괜찮은데요? 오늘 다 싹 쓸어버리는데 되는 날인데 네. 들킨 날이에요. 치킨을 못 먹어도 벌써 13킬이에요. 네, 키스로 엄청나게 점수를 끌어올린 7점이지. 자, 아카드. 야! 그것도 잡네요. 그러면 포탄이 터지는데요, 네. 오늘 펜타그램? GNL의 해머 선수가 만약에 펜타그램을 정리하면 여기서 끝이겠지만 그 넘어서서 바로 러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세 명 다 살리고 인서클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네. 자, 이거 트레이드를 해줘야 되는데. 와, 샌드위치. 엎드려서 버텨버리면 GNL 0킬로 끝날 건가요? 이거 GNL이 어쨌든 기절됐기 때문에 싸움이 네. 길어지게 되면 뒤쪽에 크레센도! 그렇죠! 각이 나와요. 자, 싸우자! 들어가서 점수 끌어올리자! 키만 좀 봐야죠! 약 팀이 아니다! 던져서 잡아내면 되는 겁니다. 쪼! 패턴을 잡았어요. 네. 파킨을 찍고 하지만 크레센도가 자, 태균! 위에서 여기서 계속 태클을 걸고 있어요. 자, 이거 넘어가지고 래쉬 선수가 한번 백업을 해줄 수 있나요? 저래. 네. 래쉬 선수도 위치가 지금 굉장히 애매해졌고. 자, 해머가 두 명이나 눕혀졌어요. 2대2. 자, 일단 백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네. 여기 사람 해머가요. 자, 로커 현희 선수 남았습니다. 자, 로이 확실한 해머. 그런데 한 대가 모자랐어요. 아이고, 이렇게 되면 지금 2대1대2. 이러면 렉스 선수를 살릴 틈이 나오죠, 광동 프리스는. 네, 지금 태균 선수는 보라색 들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태균. 이렇게 둘. 그러면은 광동 프릭스 입장에서 땡큐 지네. 땡큐 지네. 잘 싸웠다. 치킨은 저희가 먹겠습니다. 자, 총성이 내 퍼졌고 광동이 봐요. 정리됐습니다.
몰렸습니다. 네, GNL은 네, 혼자 남아있는 지금 크레센터는 두 명 남아있는 상황인데요. 이현대 선수가 정말 이 팀들이 살리고 있을 때 각을 잘 벌려놨기 때문에 저희가 네, 못 먹을래야 못 먹을 수가 네, 없는 이거는 이렇게 예, 네. 지금 앞에 지금 차려져 있습니다. 네. 자리긴 하거든요. 일부러 안 쏘는 거예요. 네. 어디 마지막 한 명이 어디 있는지 체크하려고. 드디어 지금 광동이 분위기를 몰아가는 상황까지. 네, 아 광동 감격의 이 치킨! 네. 두 번째 치킨이에요! 11킬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에서 크레센도 퀸 선수 혼자 남았습니다. 광동! 이것까지 확인했죠? 자, 광동 프릭스! PWS의 강자 광동이 치킨을 가져가면서 1위에 올라섰는데요! 야 이게 얼마만의 치킨인지.